대구 재개발 지역 내 어린이집이 오늘 강제 집행되면서 60여 명의 원생들이 하루아침에 등원을 하지 못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동구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5살 이하 아이들과 함께 대구 동구청을 찾은 학부모 수십 명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대구 시남 이 재정비 촉진 구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로 전체 원생은 63명입니다. 지난 주까지 멀쩡히 다니던 어린이집을 법원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자 갑자기 어린이집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63명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지금 앉게 생겼고 인권이 이렇게 법 아래 짓밟힐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정말 화가 납니다. 재정비 조합 측은 어린이집 철거 보상 금액을 놓고 협상이 결렬돼 원장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여 승소하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이 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언제 강제 집행할지 몰라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인근에 새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 다음 달 말 완공되면 옮길 예정이었다며 남은 기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산 입소시킬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강제 집행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교사와 원생을 함께 옮기는 방안을 놓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